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아직도 습하고 더운 요즘 이 무더위가 한두 달 남았다는 사실에 제 곁에 눈물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에 두고 내 땀바지가 되어줘도 괜찮을 가성비 아이템들로 할인도 카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키미픽 가성비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세컨모놀로그의 오버핏 체크후드 하프셔츠입니다. 요즘 또 체크셔츠 붐인데 반팔이고 후드까지 달려있다? 할인 받아와야지. 버건디 컬러 가면 폴리혼방으로 부드럽고 찰랑이면서 가볍게 차르르 떨어지는 맛이 있고, 네이비는 코튼레이온 혼방, 살짝 매트 건조한 리넨 같은 터치감으로 두 원단 모두 얇은 편이라서 시원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적당히 여유있는 세미오버 실루엣으로 앞뒤 기장 사이 조금씩 있으면서 소매 기장도 낭낭한 편이라 반품으로도 아우터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슴 한쪽으로 포켓 있고 길게 늘어진 후드 스트링이 약간 볼드한 칼국수 같은 느낌? 그래서 귀여운 맛이 있는데, 요거 스트링을 살짝 당겨줘서 이렇게 후드 각을 잡아주면 후드 달린 거의 승리이 뭐야. 요 후드가 살짝 각이 사라져서 이렇게 연출됐을 때 예뻤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 중 제 픽은 잔 체크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네이비와 에이징된 듯한 물 빠진 느낌의 버건디. 코디 어려울 거 없이 요런 코튼 팬츠 위에 얹어주셔도 빈티지한 느낌 물씬 풍기면서 하나만 입어줘도 포인트가 되고, 버뮤다 팬츠랑 같이 매칭해줘서 좀 더 캐주얼 힙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네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컨모놀로그의 롱앤드쇼 투웨이 카고 데님 와이드 팬츠입니다. 긴 바지로도 반바지로도 가능한 1타 쌍피 팬츠.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코튼 백, 적당한 두께감으로 여름에는 반바지로 활용하면 되니까 이거 완전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꿀템이에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발등 위로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 반바지로 만들어주셨을 때는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세미 버뮤다 느낌 내실 수 있습니다. 허티그 포켓, 해머루프 디테일로 워크웨어 모드 낭낭하고, 카고 포켓들도 과한 느낌 없이 여기저기 들어가줘서 포인트 주기 좋은 팬츠예요. 무릎 쪽 지퍼를 절반 정도만 열어줘서 찌청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니 1타 3피? 또 이렇게 디테일 와박 많이 들어가준 팬츠들 무겁기 마련인데 무겁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블루, 라이트 그레이, 블랙 총 3가지 컬러 모두 캐주얼 힙한 모드 활용하기 좋은데, 반팔 니트랑 매칭해줘서 캐주얼하게 입어도 좋고, 프린팅 티랑 매칭해주는 힙한 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에 블랙 포인트 워싱 들어가준 라이트 그레이는 좀 더 밝고 빈티지한 모드의 상의류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1타 쌍피 바지로 다양한 코디하는 맛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데케츠의 세미 와이드 진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서머용 부드럽고 유연한 코튼 백,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을 얇은 두께감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서 일자로 깔끔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발등 위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 말씀드렸듯 입기 어려운 와이드한 실루엣이 아니라 단정 깔끔한 세미 와이드 정도여서 손에 자주 가실 여름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부담 없는 아이보리 컬러가 예뻐 보였는데, 터치에 소매 싹 걷어 올려줘서 시원 깔끔한 남친 룩 스타일 입어주셔도 좋고, 이렇게 네이비랑 같이 매칭해주시면서 클래식한 맛도 느껴지면서 담백하게. 블랙 앤 화이트 무채색 조합은 말해 뭐예요. 차분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으로 전시회 같은 데 가도 너무 좋겠다. 저와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케츠의 딥플리츠 와이드 진입니다. 후후! FW 트렌드 영상 보셨죠? 핀스트라이프 아이템 모아야 해. 요 팬츠를 무신사 랭킹에 든 걸 봤었는데 키미 레이더에도 포착됐습니다. 매트 탄탄한 코튼 백,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을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허벅지 깊게 원턱 잡혀있어 여유롭고 풍성하게 떨어지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발등 위로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얇은 핀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들어가줘서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데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핀스트라이프가 진짜 은은하게 들어갔어요. 엄청 튀지 않아. 투팩 구성으로 가격 좋게 데려왔으니 핀스트라이프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핀스트라이프 하나, 일반 버전 하나. 총 10가지 컬러웨이 중 제 픽은 역시 누리끼리한 워싱 들어가준 스트라이프 블루와 자연스럽게 물 빠진 것 같은 워싱감의 스트라이프 블랙이었는데, 심플하게 힌트랑 툭 매칭해주셔도 바지 하나만으로 포인트 돼서 룩이 심심해 보이지 않고, 담백하게 반팔 니트랑 입어주셔도 스트라이프 패턴이 감성 한 스푼 더해줘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커스터머 클럭의 유틸리티 스트링 백팩입니다. 가방 하나를 세 가지 방식으로 들 수 있는 1타 3피 또 나왔네요.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아, 이 새끼. 요즘 MG 언어랬어.
블랙은 광택감 없이 매트한 느낌의 나일론 백으로 생활방수도 가능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 없이 메고 다닐 수 있고, 메쉬 블랙은 폴리백, 탄탄하면서도 통기성 좋은 메쉬 원단을 사용해줬는데 이 그물망 조직감이 유니크한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앞쪽으로 고무 판때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갖고 하기 딱 좋아. 저는 제 크록스에 있는 곰돌이 머리를 하나 이렇게 딱 붙여봤는데 무서워하지 마, 얼마나 귀여워. 길게 늘어진 스트링으로 포인트도 챙겨주고 에어팟 보강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받침대가 있어 짐을 넣어도 쉐입 망가지지 않게 잘 잡아줘서 좋았고, 또 센스 만점인 게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매줬을 때 손이 닿는 위치가 지퍼에 있어서 짐을 빼고 넣기 편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총 세 가지 컬러웨이 중 역시나 휘뚤마뚤룩은 블랙과 메쉬 블랙이 제 픽이었습니다. 장마 시즌 이런 캐주얼한 룩에 툭 메고 다녀도 잘 어울리고, 우산 없을 때는 이렇게 우산 대신 머리에 쓰고 청춘물 찍어도 보는 거지. 힙한 느낌 첨가한 룩에도 메쉬 조직감이 포인트가 되어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커스터머 클락의 쿨 린넨 마이크 숏슬리브 니트들입니다. 매트하면서 쾌적한 터치감의 아크릴 백, 얇고 통기성 좋은 린넨 같은 터치감이라 바람 슝슝 통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워셔블 니트라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 땀바지 니트가 될 수 있는 거지. 땀 받아주고 세탁기 들어가고, 적당히 여유롭게 나온 실루엣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기장감, 밑단 립템 선반도 적당하니 너의 면출도 가능했어요.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을 솔리드부터 케이블 니트, 포인트로 입기 좋을 스트라이프까지 세 가지 종류 다양하면서 각각 라운드넥, 오픈 카라 고르실 수 있어서 선택폭이 엄청 넓어서 좋았다. 이것이야말로 전투용 여름옷이다. 컬러도 솔리드 9가지, 케이블 10가지, 스트라이프 3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라이프 템들 너무 예쁘네요. 솔리드는 역시 깔끔하니까 깔끔한 치노 팬츠에 같이 매칭해서 출근 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케이블은 클래식하면서 담백한 미니멀 룩으로 데이트할 때 입고 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트라이프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경쾌하게 포인트 되어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픽 가성비 아이템들 할인까지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무더위 뭘 입어도 덥겠지만 가성비 아이템으로 다양한 코디 연출하면서 여름에도 멋부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할인 기간 체크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가성비 아이템들 추려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스트라이프 입으면 괜히 내가 약간 귀여워진 느낌이랄까? 뽀짝뽀짝. 럭키 비키니 시티는 좀 아니지 않나? 럭키 비키잖아? 까지는 할 수 있겠었어. 근데 럭키 비키니 시티는 조금...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이거 누구지? 누가 가르쳐준 거지? 민리턴가? 원디턴가?